아빠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이렇게 손을 벌려서 힘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 자, 그리고 엄마를 그려보겠습니다. 엄마는 입에다 손을 대고 호호호 하고 웃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이다 보니까 머리가 기본적으로 길지요. 그리고 치마를 입고 있어야겠죠. 이게 엄마입니다. 엄마 머리는 약간 어떻게 해줄까요? 조금 이런 색으로 머리는 약간 이런 머리는 약간 이렇게 그리고 하피는 안경을 쓰고 있어요. 사실 이 그림은 책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따라 그리는 건 아니지만 책에 있는 걸 참고해서 우리 딸아이가 이 책을 보면서 이 행동을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하도 아이가 많이 따라해서 머릿속에 이 그림들이 다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빠빠이를 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빠빠이를 하고 있어요. 역시 여자 할머니이다 보니까 머리가 길고요. 그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빠빠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치마를 입고 있고요. 이게 뭐래니? 예보자. 오늘 관점 특급에 있는 최고로 좋은 곰을 접수하러 가겠다. 그래도 조커? 미스터 할머니 말이야. 이 황금 특급에 있는 최고 좋은 곰이라는 게 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곰을... 자, 이렇게... 우리 많이 많이 감은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화려한 황금 목걸이입니다. 이건 언제 봐도 아름답지 뭐니. 조카가 밖에 보란 듯이 내놓고 전시하시다니요. 아무래도 들여놓으시는데. 마미. 이 목걸이를 전시하기 위해서 그랜드파. 당연히 승객들한테 보여줘 이야기요. 그랜드마. 조금의 명암을 넣어주면 그림이 조금 더 살아납니다. 간단히 명암을 이렇게 살짝만 넣어줘도 되죠. 그리고 조금의 색깔을 좀 넣어주면 아무래도 예쁘겠죠?
자, 이렇게 우리 가족 그리기 drawing family 아이고 drawing family 완성입니다. 아빠 엄마 아빠 하비 할머니 한글 공부도 이렇게 해보았어요.